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강사님의 CS 강의를 나는 CS 강사야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컨텐츠 명확한 걸 찾긴 하셔야 돼요. 맞아요. 네, 네,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그게 그 컨텐츠가 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분야. 맞아요. 그냥 내가 여기 이력에서 끝나면 사실은 맞아요. 되게 도태되고 맞아요. 내가 꾸준히 이 분야에서 매일 공부하고 맞아요. 책도 맞아요. 읽고 내 교환을 늘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셔야 돼. CS에서도.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고민을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CS 관련된 뭐 화법, 복장 뭐 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의 컨텐츠는 갖고는 있으셔야 돼요. 네. 왜냐면은 그래야지 강사님의 강의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좋았어. 그러면 사실 같은 대상으로 교육을 똑같은 걸 시키지는 않거든요.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하고 근데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 버전이 이미지 메이킹도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의 플러스 또 다른 이미지 메이킹 버전이 있다거나 또는 관련된 CS 뭐뭐뭐 이런 버전들이 다양하게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강사님이 사실 강의하고 영업하기가 좀 좋아요. 그러니까 나의 메뉴판이 있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짜장면 가게 가도 뭐 맛집 가도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? 그 제일 맛있는 게 강사님의 그 특화 분야이고요. 그리고 나서 뭐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. 사장님 말 들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럼 딴 것도 맛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그래 저번에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으면 다음에 갈 때는 한번 옆에 있는 이거 먹어볼까? 이런 기대가 생겨야 돼요. 그러면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. 네. 그때 와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강사님의 베스트셀러 메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스테디셀러든 아니면 이번에 신메뉴든 또 이번에 트렌디한 메뉴든 좋아요. 근데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뭐 CS면 CS의 하나의 분야에서 아우르면서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컨텐츠의 메뉴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은 너무 강사들이 많아요. 그러면 강사님도 업체에도 영업을 하시고 나를 알리셔야 돼요. 기업의 다이렉트로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메뉴판. 내 메뉴판, 내 강의 메뉴판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그것도 보셔야 돼요. 강사들도 시즌이 있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강사의 시즌보다는 그 강의의 시즌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강사님이 강의를 주로 하시는 게 학교면 학교의 분명한 시즌과 비시즌이 있어야 되고 그걸 파악해야 되고 그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나의 그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강사로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 시즌과 비시즌을 그냥 구분 안 하고 나 한 달에 그냥 무조건 500? 사실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될 수 있는 날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비시즌일 때. 네. 그럴 때는 내가 못하나 보다. 내가 너무 큰 목표를 잡았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막 이러면서 약간 포기할 수 있고 맞아요. 좌절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한 능력 밖에 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. 시대 또는 이런 시즌, 트렌드. 사실 이거는 나라는 개인이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그 매년 흐름. 그럼 2, 3년 그걸 반복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아, 이번 달은 학교가 비시즌이지. 그럼 내가 이번 달에는 뭐 MC를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 내가 이번 달에는 좀 더 뭔가 영업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목표로 한 몇백만 원을 이뤄야지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목표라는 거는 내가 그냥 너무 가볍게 이루게 되면 사실 성취감이 적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연하게 막 이만큼 벌어야지 사실 그거 말고